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과장을 맡고 있는 박기호 교수입니다. 3차원 디지털 교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강 내 스캐너, 안면 스캐너, 셋업 프로그램, 3D 프린터와 같은 3차원 디지털 장비들을 이용해서 교정 진단, 셋업,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원데이 교정 클리닉은 내원 당일에 검사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증례에 따라서 당일에 교정 장치까지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원데이 클리닉에는 최신 디지털 3D 장비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을 위한 내원 일수를 줄여야 하는 바쁜 환자분들과 최신 3D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에게 디지털 원데이 클리닉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만 해도 치과 교정 영역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면적인 2D 엑스레이나 얼굴 사진, 입안 사진만을 이용을 해서 교정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강 내 스캐너, 안면 스캐너, CBCT, 셋업 프로그램과 같은 3D 디지털 장비들이 교정 영역에 적용되면서 치아나 골격의 3차원적인 움직임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치료의 정확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교정과는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국제 논문 편수에 있어서 전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병원이 전 세계 10위 안에 3개나 포함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치과 교정 분야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희대 교정과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주걱턱 환자, 즉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0년 전에 비해 악교정 수술까지 원하는 교정 환자 수는 줄었지만 안면 비대칭을 개선하려고 악교정 수술과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중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안면 비대칭 환자는 진단을 할 때 3D 디지털 장비가 특히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있는 디지털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단과 치료 결과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 가장 안면 비대칭이 심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막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고 나이도 많아 보이고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치아도 많이 삐뚤빼뚤하고 턱뼈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 교정치료와 양악수술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2년 정도의 치료가 끝난 후에 그 학생의 안면 비대칭과 주걱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었고 외모가 세련되게 바뀌니까 그 학생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교정과 의사로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널리 쓰이고 있는 그 인비절라인과 같은 투명 교정 장치를 모든 케이스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신 환자들이 있으신데요. 이 투명 교정 장치의 효과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치아 뿌리의 움직임이나 형태가 둥근 치아의 움직임, 치아의 정출과 같은 움직임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의사들 중에 전통적인 치료 철학만을 고집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은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만을 추구하고 전통적인 치료 철학은 무시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둘 사이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치료 철학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오픈마인드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더 쌓을 때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치료 철학과
뉴테크놀로지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시한 교정의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